그리고 포장마차 하다가 하루 만에 접게 되고, 땅 짓고 헤엄치는 장사가 문방구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문방구 차리려고 하다가 사기 당하고, 그래 오늘 끝장내자. 네. 뭐막 험악해지는 거지. 아, 근데 그때 그 이제 회사에서 내가 해고 나온 거를 고백하시면서 이제 글을 쓰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해서 책만 읽었을 때는 이제 아내분이 이제 적극 지지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신 거 나오는데 정말 그랬나요? 아니면은 어떠셨나요? 그때 반응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자, 한번 해보세요. 이게 쪽난 청년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은 했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리고 두 번의 유산도 겪게 되고, 그리고 포장마차 하다가 하루 만에 접게 되고, 땅 짓고 헤엄치는 장사가 문방구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문방구 차리려고 하다가 사기 당하고. 그럼 모든 것이 막히니까. 그러면 이제 격해지는 거, 언어가. 그러면 서로 격해지다 보면, 뭐 이제, 뭐, 이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그래, 오늘 끝장내자. 뭐, 막 험악해지는 거지. 그런 지경을 많이 겪었어요. 많이 겪었는데,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나에게 정말, 나, 글을 쓰고 싶어. 이런 일로 성공하고 싶어. 이제 이걸 주목해준 거죠. 근데 그렇게 한 거에는 연애편지에 내가 뿅 갔잖아. 아, 믿음이 있었군요, 이제 확실한. 당신은 글을 잘 써. 제가 글잘 쓴다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그런데 할수 있어. 그게 저에게 에너지가 된 거죠. 글쟁이에게는, 뭐 요즘 이제 유튜브 하시면서도 뭐 댓글 하나에 뭐 용기를 얻기도 하고 맞아요. 기운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정말 댓글 하나가 어때요? 엄청나지 않아요? 그쵸, 엄청나죠. 근데 그게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1층을 함께 하자고 한 사람이 당신 할수 있어. 응원하는 건 엄청난 거죠. 아, 근데 오늘의 선생님, 글쟁이로 만든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이 글을 써서 먹고 산다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누가 이제 글 쓴다 돈을 당장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아내분하고 얘기를 딱 하시고 어떤 일들이 좀 있으셨던 건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브리프나무라는 잡지 아세요? 네, 들어만 봤습니다. 70년대 후반에 정말 좋은 잡지고 한결 전용이고 돌아가신 한창기 사장께서 만든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를 좀 전환시킨 잡지예요. 거기에 기자로 채용이 됐죠. 기자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이제 글을 쓰고 싶으니까 제가 연세춘추, 연세대학교 연세춘추 편집장을 했는데 그 선배들 찾아다니면서 나좀 소개 좀 해주세요. 뭐 정말 인쇄공도 좋고 출판사도 좋고 잡지나 그때는 신문사는 말도 못하고 이런 데좀 소개 좀 해주세요. 연결 좀 해주세요. 해서 연결되는 게 뿌리 깊은 나무. 그때 지금 이제 김영윤 그 편집장께서 돌아가신 김수남 동아일보 사진 작가가 연결해서 공채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근데 합격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뿌리 깊은 나무 기자가 됐는데, 뿌리 깊은 나무도 한 5년 만에 열심히, 이렇게 행복한데 돈까지 주네. 정말 부지런한 기자였고. 그런데 또 전두환 아저씨가 훌륭한 일 많이 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뿌리 깊은 나무를 강제폐간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백수가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죠. 그지 그 뿌리 깊은 나무에서 기자로서 글을 쓰는 거하고 평상시에 글을 쓰는 거좀 달랐을 거고 기자 생활을 통해서 이제 또 글쟁이의 관점에서 배우신 것도 있을 거 생각이 들어요.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잡지잖아요. 잡지는, 아, 공통점은 뭐냐. 기자와 기사와 잡지 기사의 공통점은 육하원칙이라는 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글은 틀이 필요한 거죠. 소설은 전혀 다르잖아요. 논설은 또 틀이 좀 다르잖아요. 이 육하원칙이라는 틀이 있는데, 잡지는 이것을 유려한 레토릭을 사용을 해서 과장되지 않으면서 사실과 진실이 부합된 글을 길게 쓰는 것이, 신문을 좀 압축하는 거고, 이게 이제 반복되잖아요. 그 반복을 통해서 글쟁이로서의 어떤 기량도 그렇고 기술도 늘어나게 되고, 그 과정에 이제 중요한 것은, 돌아가신 한창기 사장이 그 한글을 아끼셨던 분이고 같이 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책이 나온 다음에 한 일주일은, 자, 이보다 더 좋은 문장이 없나, 더 요약할 수는 없나, 말을 좀 바꿀 수는 없나, 아, 이건 아직도 미국식 번역용 언어야, 아, 이건 일본 언어가 좀 들어가 있어, 이런 거를 매만지는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이제 훈련이 좀 되고 했죠. 아, 그러면 그 작가님 생각하실 게그 좋은 글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저도 어쨌거나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사실 이게 좋다는 게참 주관적인 거잖아요. 이 좋은 글이라는 게 어떤 글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좋은 글이냐, 그거는 이제 독자들이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글의 특성을 좀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글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글은 불과 수학의 결합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불은 어떻게 나요? 한번 번지면 어떻게 돼? 어디로 갈지 계속적으로 모르죠. 그 열기에 따라서 막 그렇죠. 흐트고. 이게 열정이라든가 상상력이라든가 막
책길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수학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매스매틱, 수학. 이게 골조거든요. 틀, 기둥. 네. 이게 없으면 근데 불길로만 있잖아. 이건 뭐 수다이기도 하고 잡문이기도 하고 그런데 네. 수학에 딱 들어갔을 때 정교한 구조 속에 그 불길을 잡아넣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수학이 잘 결합된 글이 네. 독자의 반응에 따라서 좋은 글이냐 나쁜 글이냐 뭐 사람들이 많이 보는 글이냐 할 수 있지만 네. 이게 잘 결합된 글이 좋은 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탄탄한 글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질서 안에서 내가 가진 창의력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질서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틀. 네. 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육하원칙 틀이거든요. 우선지 틀이잖아요. 네, 네. 그림 틀이잖아요. 그렇죠. 그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재미있게 뭐 우리가 펀하다, 뭐 네. 팬시하다 이런 얘기 하지만 네. 그런 쪽으로만 가면 그걸로 끝나는데 지금 거기 어떤 스피릿, 뭐 수학, 골조. 어떤 철학 네. 이런 것들을 들어가면 감동의 수가도 되고 뭐 지식, 지혜 네. 이런 것 거기서 얻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이제 그렇게 뿌리 깊은 나무가 이제 폐간되고 정치부 기자로도 활동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런 인생은 네. 그런 그 반전이 있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때는 절망이고 끝장났는데 네. 네. 그게 오히려 계기가 되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가 폐간 안 됐으면 저 지금 뭐 뿌리 깊은 나무에서 편집장을 하거나 네. 아니면 뭐 잘해서 했으면 뭐 대표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됐겠죠. 네. 그것도 성공한 거라고 할 수 있지만 그쵸. 그게 폐간이 되니까 막막해지잖아요. 백수가 되는 거. 또다시 절망에 빠지게 되고 근데 어디로 가야 되지? 그 다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한데 네. 거기에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왜 열리느냐? 네. 그 뿌리 깊은 나무를 열심히 본 분이 있는 거예요. 나는 몰랐죠. 네. 우리 이제 이권복 PD께서도 네. 열심히 하고 계잖아요. 네. 주목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젠가 낚아채요. 크게 쓰실 거야. 아, 감사합니다. 주목하게 돼요. 네. 오, 저 나이에 저런 열정을 가지고 오, 자기 몸을 던져서. 근데 그 뿌리 깊은 나무 글을 저는 모르는 분이 아, 고두원 기자가 글을 잘 쓰네. 유려하네. 관점이 좋네. 네. 손이 빠른 것 같으네. 이런 느낌을 받은 분이 이제 중앙일보 한 간부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도 돌아가셨는데 네. 이제 최우석 당시에 경제부장 하신 분이 뿌리 깊은 나무에 그때 잡지가 아주 소위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언론계에 있는 분들은 뭐 거기다 이제 봤던 잡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때 고두원 기자의 글을 이제 주목하신 거지. 이런 기자가 요즘 놀고 있다는데 네. 한번 실험적으로 신문기자 한번 시켜보자. 그분의 발상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쓴 글, 연쇄춘추에 쓴 글, 그때 뭐 센터 이런 데 쓴 거, 뿌리 깊은 나무에서 썼던 제가 열심히 아니 돈까지 주네 하는 행복한 마음으로 썼던 글들 카피해가지고 6개월 동안 분석을 했다는 거. 그래서 아 이렇게 사상 불운한 청년이 아니다. 시대적으로 불행하게 제적을 당했지만 네. 사상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글을 잘 쓴다. 그래서 이제 신문기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절망과 끝장이라고 보는 절벽이라고 네. 생각했던 곳에서 네. 길이 열린 거지. 그럼 이 정치부 기자 생각 어떠셨어요? 이 뭐 좀 뭐 그 글의 관점도 좋고 기자로서 활동의 관점도 좋고 그래 이제 제가 중앙일보 꿈에 그리던 기자가 됐는데 정말 하늘을 날고 싶죠. 네. 그리고 펄펄 날랐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그랬고 네. 별명이 특종기자였고 다른 사람들이 귀찮아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아 이거 기사가 안 돼. 네. 그래서 저는 기사를 만들어내고 다른 기자들이 취재 마쳤는데 저는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되고 네. 모든 기자들이 이제 그때는 막 떼로 다니잖아요. 기자들이 취재를 마치고 가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오게 새로운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정치부로 보내는 거예요. 정치부로. 왜 보내느냐. 그러니까 손이 빨라서 보냈다. 그때 중앙일보가 이제 석간인데 신문의 석간 윤정기를 멈추고 기사를 갈아끼는 것이 이제 대체로 정치부 기사입니다. 헤드라인 바꾸고 네. 뭐 해설 붙이고 뭐 이런 건데 네. 그래서 정치부 기자가 돼서 그것도 이제 저에게는 일생의 어떤 계기가 된 거죠. 평민당 총재하던 총재이시던 네, 네.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게 되고 네. 그 김대중 대통령 을 담당하는 기자가 되고 네. 그분과 대화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인생에 또 네.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